오늘 전문가들 관망세가 짙습니다. 보합이 4명이고요. 하락이 1명입니다. 자, 먼저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SK바이오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캠트로닉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디엘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락장 예상하며 한미약품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자동차 업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주성 엔지니어링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현상철 본부장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산타랠리 가능할 거로 보시나요? 사실 산타랠리에 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10월 말을 시작으로 인해서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주 단위로 한 7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연말 이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이 거래량 축소가 조금 나와줄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의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12월 달에 이 FOMC 회의에서 내년 이 금리 인하를 예고를 하면서 긴축 종료를 좀 시사한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일단 뭐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을 통한 증시를 강세로 계속 이어갔던 부분이 존재를 하죠. 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이 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하게 조금 과도하다는 경계론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나온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사유를 붙여서 조금 매도세가 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강한 압박은 조금 유의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파르게 오른 뭐 기술주 중에서도 이 반도체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개별 급등한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각별히 조금 주의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매 전략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내려왔을 때 조금 모아가는 전략이 보다 조금 유효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내 증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데 최근에 가파르게 좀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규 본부장님,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방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특히 미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탄력도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강한 시장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자금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모든 종목군들이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말에 이 대주주 요건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좀 나왔죠. 그래서 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대주주 양도세에 관련돼서 수급이 어느 정도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당장에는 어느 정도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종목별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2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종목군들은 그렇게 움직이질 못하고 있고,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도 분리막이라든지 전해액 쪽은 강하지만 다른 종목군들은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연말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흐름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시장 자체의 우상향보다는 종목에 집중을 하면서 뭐 수익률 게임을 어느 정도 펼쳐나가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후반에 이제 PCE가 나오게 되는데 요 수치 자체가 좀 잘 나오게 된다면, 잘 나온다라는 것은 수치 발표 이후에 증시가 좋다라고 한다면 뭐 내년 연초까지도 우리나라 시장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그래도 좀 편한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강한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면서 주말에 있었던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해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상철 본부장님.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SK바이오팜이라는 기업이고요.
SK그룹 계열의 신약 개발 업체다라고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신경질환이라든지 정신질환을 포함한 중추신경 관련 질환에 차별화된 파이프라인을 좀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동세아가 자체 개발한 뇌전증 치료 신약이죠. 세노바메이트 같은 경우에 유럽 5대 경제대국에 모두 출시하는데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일단 매출 성장 기대감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약 매출로 인해서 매출 총 이익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고정비가 낮기 때문에 이러한 높은 수익 구조로 인해서 좀 흑자 전환 이후에 좀 빠르게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바닥에서 실적 개선돼서 올라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사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크게 좀 하락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 흑자 전환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 같은 경우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조금 기대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다음 달 이제 8일에서 11일 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 기업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세계 최대 헬스케어 행사를 앞둔 시점에서 기대감을 통한 자금의 유동성을 이용해서 단기적인 수익 창출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SK바이오팜 오늘 관심종목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뇌전증 치료제 신약 매출 기대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규 본부장님. 네, 저는 오늘 캠트로닉스라는 기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크게 봤을 때 전자사업부와 화학사업부가 있는데 이 전자사업부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 이미 이제 2023년보단 2024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이제 2024년도 1월 달에 미국에서 CES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이 CES에서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학 쪽에도 이제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노광공정 과 관련되어 있는 핵심 원료를 생산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상반기 때 본격적인 양산을 위해서 이제 고객사와 뭐 품질 승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첫 번째로는 자율주행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 이제 노광 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핵심 원료 생산이 2024년도엔 실질적으로 매출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애플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쪽에 이제 OLED 유리기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유리기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식각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이 캠트로닉스가 또 한 번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크게 봤을 때 세 가지입니다. 자율주행과 반도체 소재 그리고 아이패드 OLED 관련되어 있는 식각기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부각될 만한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캠트로닉스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세 가지 모멘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광 공정과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애플,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멘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